편집하려고 하는데 얘는 여기서 이러고 있고 머리 흔들고 있고 한가워. 일로 와, 여기 밑에 정보 있어. 일로 와, 씨, 일로 와. 그렇지. 얘는 이러고 있고, 응? 긁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놀아주면 어깨 올라오고, 허리는 아프고, 등은 베기고, 어깨는 뭉치고. 아이고, 작업할 때만큼은 좀 따로 있고 싶은데. 고새를 못 참아요, 모세를. 자, 머리 그만해. 야, 요시, 요시. 아, 깜짝 놀랐어. 밖에 캔 소리 났어.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죠, 겨드랑이. 어? 겨드랑이. 반대쪽 겨드랑이. 들어간다, 손 들어간다, 겨드랑이. 얼굴 긁어달라고? 겨드랑이. 여실로 와? 알았어. 언니한테 가보자. 여실로 와. 옳지. 고나야, 아빠 손. 고나야, 아빠 손. 아빠 손. 아이고, 착해라. 이렇게 착해요. 이제 고나가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를 동물병원 가서 만들어 줄 건데, 조금만 있으면 진짜 엄마가 될 거예요. 고나야, 아빠 봐봐. 나 아빠 봐봐. 응? 응. 아이고, 이뻐라. 여기서 자려고 맨날 겨드랑이 품고 있고, 또 내려놓으면 으르렁거리고, 안 안아주자니 또, 이제 엄마가 되고 하니까 또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또 안아주고, 또 얘를 또 옆에 두자니, 응가 싸고, 그냥 작업하고 싶자니 또 빽빽 소리 지르고, 날개도 보여줘. 날개도 한번 펼쳐봐. 응. 아이가, 날개도 한번 펼쳐서 보여줘. 파란 색깔 깃털 있잖아. 아, 싫어. 아, 아야. 볼따구를 이렇게 긁어주시면 좋아하고요. 가끔 세게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물기도 해요. 근데 엄청 세게 물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날카롭다 보니까 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고나야, 아빠 손 줘봐. 고나야, 아빠 손. 고나야. 고나야, 아빠 손. 아빠 손 여기다 줘야지. 근데 아빠 손, 옳지, 잘했어. 악수. 그리고 요시가 이제 말을 할수 있거든요. 요시가 이제 말을 할수 있는데 말을 할까? 요시 안녕, 안녕, 안녕. 그만 몸 비비고 인사해봐. 안녕. 안녕. 아. 안녕. 유시야, 너야. 너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거지? 눈 마주쳤네. 안녕.